일동 기립하소서. 일장 송영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온몸과 마음을 다치 입을 주관하사 주님께 영광 올리소서. 아멘. 교동문 10편 65편입니다. 다윗을 통해 주신 새 시대의 풍년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응이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건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6장 성가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성신보는 신척고 내려오리 마음이 겸손한 자와
취하는 여호와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한란명 곳에 시대보리 몸을 바쳐 예배하자 몸의 변화 새 힘으로 받게 되리 변하로다 몸의 원은 변하라 다른 자는 영생하리 영화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한란명 곳에 시계보리 시간 바쳐 예배하자 금보다도 귀한 시간 잠깐 동안 내려오는 축복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가 반대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한란명 곳에 시대보리 감사드려 예배하자 중심으로 바치는 자 자고 넘치 축복받아 제약 오는 날에도 양식 공급하리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한란명 곳에 시대보리 일동 착석하소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죄인들이 감히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 받으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셔서 공로를 믿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사랑을 받아서 순종하며 우리 몸에 걸머지기 십자가를 벗지 말고 지고 주님 오라는 데 시온산에 가야 되겠사오니 억만마귀떼들이 우리를 뜯어먹고 선악과로 먹여서 아담의 가장부터 박살이 났는데 주님 앞에 되게 서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3대 절기, 3대 축복, 3대 역사를 이루어서 인간이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신님께서 성부께서 행하심으로 우리를 완전 구원하시고 이 땅을 다 불태워버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천인안식을 죽지 않고 죄 없는 곳에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서 함께 살자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으나 야곱이 미련하고 미약해서 뱀의 말을 듣고 간 하와와 같이 세상을 보기 좋다고 따라가고 구이사를 멀리 떠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여기 나온 심령들은 구이사만 보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을 보고 춤을 뱉어버리고 예수만 따라갈 수 있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탄으로 모여서 예수께 춤을 뱉고 다윗에게 춤을 뱉고 여백에게 춤을 뱉었지만은 춤 뱉음 받으면 왕권이요 춤을 뱉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니 이제는 고난을 유익으로 삼고 어디든지 주님 같이 동행하는 남은 종들 되게 이 시간 복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되겠나이다. 야곱의 돈은 세상의 도가 아니고 하늘나라 돈데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면 주님 나라 갈 수가 없사오니 녹여주시고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라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그만 짚읍시다. 44장은 하나님의 완전 역사를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역사가 완전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역사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한 예수만 따라가야지요. 근데 5절까지는 축복의 완전성을 말씀했습니다. 축복의 완전성. 그 다음에 6절, 8절은 복음의 완전성. 그 다음 9절에서 20절은 우상을 제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 안 해요. 우상을 미워해요. 우상 되지 말라고요. 우상까지 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속죄의 완전성, 완전성.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은 죄를 깨끗이 씻어버려요. 그게 예수님의 세탁공장입니다. 세탁공장. 예? 세탁기 알지요? 때를 빼는 게 세탁이란 말이요. 그 세상에 세탁소 있죠? 혹시 세탁소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거 좋은 직장인데. 때 빼는 거. 응? 우리 교회는 영적 세탁소요. 막 여기 오면 뭐, 6천여 분 꼬치꼬치한 그런 죄도 막 세일만 더 가면 싹 사가 없어져요. 참 좋은 세탁소 봤습니다. 여러분 몸이 세탁물이란 말이요. 여기에서 깨끗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믿어져요? 그 본문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게라요. 그 다음에 종을 완전히 쓰신대. 그 종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시대 7대법에 7종이 나가는데 그 종만 따라가면요 구원은 완성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축복의 완전성. 자, 1절 보세요. 나의 종 야곱 했어요. 누구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종 야곱 불러서 그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자기지, 자기, 나지, 나. 그럼 여러분, 에서 야곱이요. 그 야곱이 갈 길이 있어. 그 길을 가야 되지. 에서 따라가면요, 벼락 맞아. 예? 하나님 벼락 친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천둥, 번개 벼락 치는 거요. 계시록은요. 누구? 인 맞지 못하고 성전 방마당. 짐승 따라가면은, 용 따라가면 아담의 가족이 벼락 났잖아요. 박살 났지요? 그 몸이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돌아갔잖아. 그 영혼도 그냥 두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피를 발라서 살렸잖아요. 예? 4천년 전에 아담이가 4천 후에 오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사랑이 큽니까? 4천년이 길이 짧아요? 길지. 근데 하나님 하루로 봐. 그리 얼마나 사랑이 큽니까? 자, 여기 야곱을 하나님이 버린대요, 도와주신대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할 거 없어요. 그게 야곱은요, 하늘만 봐야 되지요. 자꾸 세상 보면요, 그만 바벨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자 되고 보니 헛수고라. 기도의 탑 쌓아라 승리자 되리라. 이날까지 기도 없이 산자의 화가 온다. 기도는 이 세일 성경만 받아요. 다른 기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 직접 불러서 쓴 것이 세일 성가요. 나는 이것만 기도 받는다. 이렇게 기도하라. 특별히 구장성가. 구장성가가 핵심 기도요. 그 마귀도요, 완전 역사합니다. 자기 사명을 다 한다고요. 그 마귀는 잡아가는 사명이고, 미혹시켜 거짓말하는 거, 욕하는 것이고, 야곱은 말씀 따라가는 게 야곱이에요. 얻어맞아도. 예? 가다 얻어맞아 죽어도 야곱은 이길 가야 돼요. 그래서 아벨 길이 야곱에게 있는데 순교의 길이요.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용사는 순교자지요. 때려 죽인 사람은요, 패전자요. 그리고 가인은 패전이야. 그래서 부활하면 세제 불못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 몇 명 죽였어요?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 수없이 죽였잖아. 욕하면 사람 죽이는 거고, 미워하면 사람 죽이는 거고, 예? 그래도 복 받으라세요? 회개해야 되지. 어떻게 다윗같이 다윗 사람 죽였어? 시편 51장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밤에 잠마다 밤에 잘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서 침대가 썩었어. 그게 회개요. 그게 복 받는 길이요. 여러분, 침대 눈물 흘려서 적사 봤어요? 다 가짜야. 가짜 야곱이라니까요. 예? 울어야 되는데 웃고 앉았다. 그렇게 그 애서로만 애써. 기독교는 우는 종교요. 따라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뭘 준대요? 땅을 준대. 여러분, 지금 땅 사고 집 짓는 거 헛수고요. 이 지구 불탄 다음에 내가 받을 기업이 천년왕식 기업이요. 그래, 이 땅에 불탈 것을 다 묶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은 나중에 천변만배 뻥튀기해가지고 돌려준다는 것이 예수의 설교란 말이요. 그 유대인들 그 말을 듣게 해서 죽였다니까, 예수를요. 죽여라, 죽여. 근데 살아나서 3일 만에 그 부활에 올라가 버리니까 다시는 못 죽여, 이제는. 그분 올때 벼락 나는 거예요. 예? 그분 올 때. 그분 올때 주님 만나자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땅에 길이 두 길이요. 오른쪽 길, 왼쪽 길. 좌파는 공산주의요. 오른쪽에 예수 길이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야, 염소 손들 봐, 염소. 예수를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 염소야. 염소 뿌리 있어요. 막 떠받아. 그래서 헬라를 염소를 캐고 메대파서 양이라 했어. 다니엘 8장. 그렇죠? 양의 뿌리 길어, 염소 뿌리 길어. 염소끼리 풀어. 그 후3년은 염소 시대예요. 공산당 시대예요. 그러면 야곱이라 했으니 우리 형님이 가면서 시범을 못 보였어. 예? 4천년 전에 아담 타락 후에 아브라함 복 받고 그 다음에 손자 야곱이 가는 거예요. 우리 갈 길을 보여줬어요. 그 길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찾으세요. 25장.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이렇게 출생합니다. 응? 이제 우리 형님이 출생해서 우리 길을 보여줍니다. 20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를 잉태하지 못하므로, 이삭이가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왜 싸웠을까요? 먼저 나가려고. 장자가 보겠으니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먼저 나가야 이 땅에 장자가 되니, 막 늦게 나가면 막 끝장이라.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막 킹복싱, 뱃속에서. 그게 리브가 배가 터질 것도, 뭐가 속에서 자꾸 밤낮을 막 치고 막 하는데, 이 원인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러 갔어요. 하나님, 내 배가 어떻게 생겼니? 네 배는 보통 배가 아니다. 여러분, 임신해서 발로 배가 차는 그런 애 나오세요? 그게 야곱이요. 예? 그런 애 없지요? 다 에서야, 그렇게. 야곱은 형님을 막 때려. 왜?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먼저 일본을 나타나는 에서가 양보 안 하지요? 그렇게 야곱은 뒤에서 발을 딱 잡고, 내 먼저! 형님, 내 먼저! 하니까 에서가, 시끄러워! 내가 먼저 나간다고 해서 먼저 나오고 버림받은 거예요. 왜? 형님이 발을 잡았지. 형님이 장자권이 쭉 내려서 머리에 발로 와서 발 담으면 야곱이가 딱 끝이잖아. 발 잡으면은. 그렇잖아요? 에서의 머리로부터 축복의 장자께 가는데 발 잡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가 발 잡아서 이제 야곱이 장자 된 거지. 그런 신비한 비밀을 누가 알아요? 그게 첫 번째 리브가 뱃속의 싸움이요. 우리도 큰 전쟁 세일에 싸우고 있어. 다니엘 10장에요. 예? 끝난 날짜 알아야 되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전쟁 출발과 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끝은 언제부터요? 틀렸어? 58년 3월 19일 날이야. 세일에. 예표정이 출발해. 그래, 14년 두일이 하고, 그럼 한일은 순위를 보고 네가 하라고. 그래, 안수해줘서 머리가 뚫어졌다니까요. 우리 재단이요. 수르바벨 종의 재단이요. 이사야 50장 10절에 종의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용서하겠대. 그 종이 귀한 거 아닙니까? 그 야곱이 종이죠.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장자 종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싸웠는데 물어봤거든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서 있구나. 아, 리브가 뱃속에 두 국민이 그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으로 지금 갈라진 세상에서 아브라함 집에 선악과 꽃이 피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 이삭이죠. 그 먼저 나면 버리고 이삭이가 장자가 되고, 또 이삭이가 또 40살에 장가가서요. 예? 옛날은 그게 정상이요. 요즘 사람이 40세 장가 못 가면 이거 버린 인간입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못생겨서 장가도 못 갑니까? 나는 20살에 갔는데. 응? 그렇잖아요? 이 지구에 살 자격 없어 죽어라. 장가도 못 가는 것이. 하나님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요. 응? 그럼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했어요. 그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이요. 이 시간 찰나입니다, 찰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에 하늘 축복이 오는 방법이 땅하고 반대요. 땅에서는 커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박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게 복이요. 여러분, 사랑 받고 있어요? 근데 사랑은 구의사 재단에 와 있어요, 지금요. 그 여기 안 오면 사랑이 안 가요. 여기 안 오면 떨어진 거요. 이사야 17장 보면 감람나무 흔들면 다 붙어서 떨어져. 생각해 봐요. 흔들면은 우스 떨죠. 대추나무 흔들면 뭐 떨져요? 배나무 흔들면은. 그럼 그 밑에 가면 주워 먹을 수 있지. 주워 먹는 건 멧돼지야. 알았어요? 하나님 버린 거 주워 먹는 거 공산당이야. 수정통치. 그렇게 안 떨져야 돼. 예, 끝까지 버텨야 돼. 그럼 하나님 꼭지를 딱 붙잡아줘야 돼. 다림줄로 묶어놔야 돼.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이 빨갱이야. 에서가요, 색깔이 빨개요. 홍인종이 홍인종.
예? 하여튼 털이 빨갛고요, 응? 색깔이 빨개. 꼭 가죽 같아, 가죽. 여러분, 빨간 구두 아시오? 빨간 구두. 가죽에 염색하면 빨개지잖아. 그 빨간 가죽이야. 그 갓옷이 갓옷. 보세요. 전신이 갓옷 같아. 갓옷은 가죽옷을 갓옷 이렇게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이거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 얘 세상에 유명하면요, 하나님은 버린 사람이에요. 유명한 이집트 일곱 머리, 러시아까지. 그들은 하나님 없다 해요. 지 주먹이 하나님이라. 부실론자요. 하나님 백성도요, 마귀가 들어가면요, 지가 하나님이라. 성경 무시해버려요. 성경 안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순금들에 믿어야 되죠. 그럼 감람나무 가지 돼야 되지요. 그 기름이 흘러내려야 되지요. 일곱령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시작한 사람이 마친대, 못 마친대. 그거 안 믿으면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어요. 살아봐도 죽어야 돼요. 학계에서 안 믿으면요, 이 땅에 태어날 보람이 없어요. 학계는 경절이요. 학계에서 부딪혀서 내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격동받았잖아. 74년도 6월 24일 날 미산에서. 예? 전쟁이요, 지금요. 말씀 전쟁이요. 자, 그럼 이 4000년 전에 야곱이 가는 길이 우리가 갈 길인데,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장자권을 잡았다, 이게요. 여러분, 다림줄 잡아야 돼요. 다림줄은 하나님 것이지, 에서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서가 나오면은 장자인데, 야곱이 밥먹 잡으니, 그만 야곱의 손으로 흘러들었어. 장자권이 세버렸어. 이걸 에서가 몰랐다니까. 알았다면은 네가 먼저 나가 내보내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지가 나오면 될줄 알았다면 동생이 발목 잡지 몰랐단 말이오. 하객이 좁은 문에 나오는데, 머리가 빠져나오는데, 언제 뭐 뒤를 볼수 있어? 눈도 안 떴는데 지금 그 형님 뒤에서 발목 잡으니까 그것도 몰랐지. 나하고 보니까 장자가 세버렸어. 아불상. 하나님이 택하여 복주면 복이 오고요, 하나님이 버리면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하나님 택한 같아, 버린 같아? 징적했어요? 택했다는 거? 뭐 뜨거워졌어? 뭐 성심 바람 불어 왔어요? 그래서 조는 거야 지금? 아니, 예수님도 징조가 있어요? 방언 해봤어요? 성심 불 받았어? 눈물 났어? 많이 났어요? 근데 눈이 마땅마땅 눈물도 못 났어. 변질 됐잖아, 변질. 응? 예수 만나면 눈물 나요. 근데 마귀 시험에 빠지면요, 눈이 독사 눈이 돼가지고요, 새파래. 남 죽일 마음이라. 막 눈을 째리봐, 미워서. 예? 주고 싶어, 뺏고 싶어? 뺏고 싶지, 독사의 자식들. 그래,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독사 자식이라고 도장을 찍어놨어, 낙인을.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안 보이고, 모세 율법만 보이고, 진노를 이루는 율법을 따라서 복도 못 받는데, 진노는요, 율법이 진노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인도했어요. 율법이 구원을 준다면 예수가 올 필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는 율법 아니요, 은혜지. 사랑이지. 믿음이지. 여러분,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믿음 없으면 자신도 못 이겨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못하고 세상도 못 이겨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선물이지 너희들이 가질 수 없다. 내가 선물 줬다, 이게. 누구? 야곱에게. 열두 지파에게. 자, 그 다음에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라. 한갑일세. 한갑의 아들 낳았다. 그럼 40살에 장가 가서 임신했는데 20년 만에 쌍둥이 났다. 그게 세일이에요. 세일에만 3, 7은 21이죠. 7년, 7년, 7을 세보이면 21년이죠. 그게 야곱의 세일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이 58년 3월 19일 계시록 주고 정월 24일까지 가서 21년 세일에 가는 거죠. 이제 우리 앞에 5개월만 남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중앙재단 갈 길이. 그런데 야곱이가 엄마하고 친해가지고 부엌을 떨어야 않고 엄마
치맛거리 닦고 꼭 불태워주고 죽기를 때 같이 얻어먹고 그래. 그래서 형님이 배고플 때 사기쳐가지고 장자권을 법적으로 샀단 말이에요. 보세요. 28절. 자, 이삭은 아버지지요? 이삭은 에서의 산한강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썼더니 이 죽이 팥죽이에요. 붉은 죽이 팥죽이지. 콩죽은 아니오잉? 그래서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야, 내가 말이야,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때는 났다. 야곱의 때 죽음 없는 평화여. 그걸 불러 속으로. 그 형님이, 너 무슨 노래 부르노? 내가 노래 부르겠어요. 그래서 그 에서의 마음과 야곱만은 반대요. 에서 마음은 귀신이 돼갖고요. 야곱은 성신이 왔어요. 여러분, 저 귀신이요, 성신이요? 성신이라고? 그 눈이 왜 돌아가? 왜 남을 미워해? 귀신이지. 남 미워하면 귀신이요. 공산당 김정은이는요, 남한테 불받으면 했는데. 이제 한 번만 건드리면 이제 미사일 쏴서 막 부산까지, 막 대구까지, 서울까지, 청와대까지 막 쏴붙인다는 거예요. 유엔을 보고 덤벼들어. 유엔이 잘못했대. 지가 잘했대. 참 똑똑한 놈이다. 그래서 부지깨, 저 부지깨 불지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김정은이가 무슨 사명이요? 부지깽이 사명이요? 이사 7장 몇 절이요? 절수도 모르네. 4절이야, 4절. 그러면 시진핑은 또 뭐요? 그것도 부지깽이야. 그 부지깽이 두 개야. 그럼 러시아는 또 뭐요? 그건 막대기야. 그럼 막대기 가면서 부지깽이 뭐야?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이리 와. 그래서 쇠뿔 뽑고 우리나라 와서 하룻밤에 다 죽는데 그것이 초막절 날이야. 금년이 되면 어떡하지? 좋지! 할머니들 금년이 되면 좋지요? 막 박수치지, 좋다고. 그 젊은 사람은 뭣도 모르니까 박수도 안 쳐. 아니, 나이가 많이 남았으니까. 나는 40년 기다렸어요. 북방 오기를.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내 뼈가 썩었어요, 지금. 뼈가 썩어, 뼈가 썩어. 뼈가 썩으면 골수염이에요, 골수염. 그런 심정이 하박국 심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이루지만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여러분 혹시 방해꾼 아니에요? 동방역사? 방해꾼. 방해꾼은 에서야. 야곱의 복을 몰라봐요. 일찍 알았다면 형님이 동생한테 형님아 나좀 동생아 좀 살려달라. 네가 하나님 장자고 받아서 이게 너날좀잘 봐서 한몫달라 하면 됐긴데 이게 칼을 뽑고 죽이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뽑았어. 누가요? 형님 에서가. 지 잘못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장자권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 줘야 받지요. 수르바벨도 아무나 수르바벨 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택해 줘서 받는 것이지. 여러분 이자 도는 거요. 오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쓸모께서 불러왔지. 그 일단 불려왔다면요.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 뭐 하라고요? 물어보고 다시 예언하거라 하면 해야 될거 아니요? 내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안 나온다니까. 왕권 받으세요! 그 봐, 아멘, 맞았나 보다. 왕권은 좋은데, 일은 하기 싫어! 계시록 21장 10절에 일한 대로 갚아준다 했는데, 예?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바빠서 봄철에 지금 집 청소하고 지금 소풍 갈 준비하고 지금 친구 만나야 되고, 응? 겨울에 못 만나는데 할 일이 많어. 빨래 돼야 되고, 응? 그거 일해도 소용없어요. 빨리 안 해도 괜찮아. 옷이 냄새나도 전등하면요 세마포 입혀져. 그까지 썩을 빨래 그 마해서 냄새 없고 향수 뿌려도요. 그 썩을 옷이야. 세상 옷은 아무리 나쁜 게 입어도 응? 세마포 입어야 될거 아니요. 근데 나는 옷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응? 이거 좋지요? 40년 전의 양복이요. 그래서 여기, 이봐. 다 낡았어. 낡았다니까요. 참, 옷은, 이게 양복이 좀 좋긴 좋아요. 순모인데, 그 이웃선 장로가 만들어준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얼마나 이 선물이 귀합니까? 그래서 꼭 이게 새벽 설교 때문에 있습니다. 이제요, 이 겨울 동복인데 참 뜨뜻해요. 이거 순모요. 이거 안 팝니다, 안 팔아. 골동품이에요, 골동품. 세상에 서울 목사들이 40년 양복 입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봐. 예? 예수님은 그래도 노숙자로 살면서도 옷도 못 입었어요. 밥도 어떻게 잡쌌어? 예? 우리가 그 동생인데, 포도나무 가지인데, 야곱인데, 야곱의 집은, 집의 왕은 누가복음 1장 33절에 누구라 했어요? 예수 임마누엘의 야곱에게 왕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몇 장이요? 2장 52절이죠. 그다음 주일학교 때 그 요절 외웠거든요. 참 내 머리가 보통 좋은 머리가 아닌 것 같아. 50년 전에 외운 것을 지금 내가 기억한다니까요. 예? 내가 세상 공부했으면 박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박사 되면 박살나니 하늘 박사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31절 보세요.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예? 참 좀 형제간에 야비하지요. 왜? 길이 달라서 그래요. 에서와 야곱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이요.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면은 네가 장자 복 받으라고 네 형님이 자꾸 뭐라 하거든. 팥죽 쓰고 사면 되잖아. 팥죽 주고. 예? 그러니까 형님은 원망 못해. 팥죽으로 팔아먹었거든. 팥죽 요즘 팥죽 한 것을 5천원 가요? 8천원 가요? 예? 요 앞에 3,500원 가더라고. 팥죽. 또 단팥죽은요 옛날에 인격이 있어요. 학생들 단팥죽 많이 사 먹거든요. 50년 전에. 요즘은 안 먹어요. 그 단팥죽 장사 없습니다. 예? 단팥죽 먹으면서 손 들어봐. 엄청 달고 설탕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새알도 여가지고 맛은 있어요. 근데 많이 안 팔아요. 한 공기. 그 한 그릇이야. 나도 부산에 있을 때 사먹어봤지만, 예? 범일동에, 응? 뚱보 집에 가서 단팥죽 사먹어봤다고요. 맛있더라고요. 범일동 알아요? 자성대 앞에? 뭔 소리 한 거 지금? 지금 부산 소리에요. 부산 소리. 내가 유학 갔다 왔는데. 그래서 팥죽이 나와서 이 팥죽 소리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아이고 아니 한 끼 굶어 죽어? 아, 산에 가가지고 배고프면 좀 지가 밥을 해먹든지 하지 왜 어거지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에서는 장자 명분을 발등에 때가 차렸어. 여러분도 구의사를 발등에 떼요? 뭐요 그만? 머리털이요? 구원이요, 변화성도요. 근데 에서는 장자를 없앤 여겼어. 장자, 그 장자 뭐 밥 먹여주냐? 당장 배고픈데 팥죽으로 먹여야지. 니 가져! 가져. 합법적으로 샀다고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형아, 맹세해. 도장 찍어.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합법적이요. 팔았죠. 복도방 없어 팔아서, 응? 사고 팔아서, 뭐를요? 이 지구를 팥죽에 샀다, 이 말이요. 야곱이 야비하다. 여러분 같으면 형님 배고프면 드세요? 드세요? 두 그릇도 그래야 되지? 형님 밥값 내놔, 가만. 안 되잖아요. 응? 안 되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김밥장 사십니까? 내가 가만 김밥 그냥 줄 거예요? 팔아먹을 거예요? 응? 그냥 줘? 근데 어떤 사람은 집사끼리 김밥을 사고 팔았다 캐 오다 갑니다. 응? 어디 멀리 가는데 어떤 사람이 김밥을 싸가지고 갔는데 한 개 먹고 1,000원 내놔. 그 받았대. 참 경제가 밝은 사람이야. 응? 아니 한 동네 살면서 그래. 응? 같은 교회 살면서 어떻게 김밥을 그냥 주지 돈을 받냐. 준다 캐도 안 받아야 되지. 예? 여러분 혹시 음식 상사 있어요? 내가 밥 얻어 먹으면 내 돈 주면 받아야 되지요. 받게 힘 해봐라. 그래서
야곱은 참 야비한 사람이야. 이거는 세상 물정이 아니고 하늘 역사야. 장자권이야, 장자권. 목숨 걸어서 여기다가. 여러분, 구의사가 하늘 장자권이요. 목숨 바쳐야 돼요. 오다 가다 얻는 게 아니고 진액을 짜야 돼. 기름을 짜 받쳐야 돼. 그래서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기었더라. 경휼히 가볍게 여겼다. 응? 가볍게 여겼다. 그 다음 28장 봐요. 자, 이제는 야곱이 이겼습니다. 법적으로 장자권을 사놨으니 이제는 이 땅은 야곱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왕은 창조로 예수님이십니다. 안팎으로 복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사는 끝을 맺는 재림주의 재단입니다. 재림주 오시는 재단이 이 학계 2장에 이 성전은 만국 보배고 오신다. 그때 수르바벨을 도장을 맺겨서 일을 시켰다. 우리 재단이 수르바벨 사명이요. 껍데기는 새카맣게 타도 속은요, 머리똘이요. 다림줄이요. 예? 모든 예언의 말씀 연대가 다 밝아졌어요. 어디서 다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70일에, 세일에, 한때, 두때, 반때, 42달, 1335일, 예? 지나야 세시대 가요. 그럼 28장 찾았어요? 그럼 이제 야곱이가 도망을 칩니다. 10절에요.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 어머니가 에서를 보니까 막 칼을 뽑고 동생 죽이겠대. 그 리브가가 겁이 나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고, 야, 너 형님이 화났다 지금. 야, 무슨 일이 있느냐? 있어요. 내가 팥죽 주고 장자 샀어요. 그러면 네가 빨리 도망가야 산다. 우리 친정에 가라. 네 외가 집에 가서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기다. 그래, 어머니가 야곱을 적극 도왔어요. 어머니 자격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서 기대했어요? 죽든지 마든지 내가 할 게 뭐냐고. 왜? 먹고 살기 바빠. 예? 근데 야곱은, 엄마는 안 그래. 야곱을 끝까지 도와주려고. 장자 안수 받을 때도 너 아버지가 너를 에서로 아니고 야곱 알고 저자만 내가 다 저주 덮었을게. 너는 걱정 말고 복받아 오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바보같이 야곱을 에서인지라고 복을 주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선하신 모락이에요. 에서 눈을 감겼지. 아주 그 이삭의 눈을 감겼지. 여러분, 아들 둘밖에 없는데 큰 놈 작은 놈 분별 안 되겠습니까? 예? 아무리 눈이 심심해도 이게 둘째인지 첫째인지 그것도 분별 안 돼요? 그게 눈이요? 근데 하나님 눈을 돌려놓으니까요. 야곱에게 에서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다. 음성은 꼭 야곱 같다, 야. 응? 옷은 에서 옷이 맞고, 털도 있는데 털이 염소 털도 모르고 사람 털도 모르냐? 그 선하신 모락이요. 그래서 복 못 받을 야곱이가 하늘 복을 아버지 통해서 받고 나와. 사실은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요. 이삭이가 넘겨주는 거요. 그렇게 두 번째 난 것이 장자지, 먼저 난 건 저주요. 세일도 예표는 저주고 순위 정통이요. 장로교 정통 따지지요. 세일이 정통이요. 사도행전 24장 보면요. 예수님과 바울이 이단 연병했어요. 나시렛 동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말한 거예요. 유대인이 1500년 정통 했는데 언제든지 정통은 이단이 되고요. 이단은 정통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비밀이에요. 예? 마귀는 정통을 만들어요. 근데 지 마귀 족속, 마귀 신하들, 마귀의 부하들이요. 예? 유대인들 정통이죠. 모세 율법. 근데 귀신 들어가니까요. 그게 이단이요. 근데 예수가 준 율법을 예수가 가져왔는데 예수는 안 보이고 모세만 보이더라니까. 그게 예수님 3년 전쟁이요. 변론이요. 사복음서 내용이.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왔지요. 근데 유대인은 죄가 없다 해. 그렇게 귀신 들린 거예요. 지금도 죄 없는 사람은 귀신 들렸어요.
그럼 죄인 손 들어봐요, 죄인. 죄인은 벌써 두 손 들어야 돼, 이렇게. 죄인 손 들어!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보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귀신이요. 자, 그럼 이제 야곱이가 이제 야곱에 돕니다. 이제 복받으러 갑니다. 이때 야곱이 나이가 77세요. 옛날 사람 오래 사기 때문에요. 77세면 요즘은 20세 될 거야. 나이 정도가. 그러면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하루 걸어왔어요. 예? 하루 걸어왔어요.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베개요? 여러분 지금 베개는 뭐요? 베개가 무슨 베개요? 그 속에 뭐든지 모르지? 한번 뜯어봐. 올 가서 뭐 뜯었나? 뭐 소뭉치 들었겠지? 똑똑한 사람은 매물도 욕고 뭐 좁쌀도 욕고 쌀도 욕고 팥도 욕하지만 콩도 욕고. 응? 그 바보는요 푹신한 게 좋다고 소음을 욕고 자 머리 다 썩는다. 자, 사닥다리가 땅에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여튼 야곱이 보통 사람 아니야. 하늘에서 복이 직접 쏟아지는 축복의 장자 축복이 장자 축복. 하늘의 복이 이 땅에 야곱에게 벌써 다 왔어요. 왜? 형님 발걸음치다 봤거든. 여러분은 다림줄 잡아야 돼요. 다림줄. 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야, 한 사람 야곱이 별 재산도 없고 안껏 허를 당신인데 하나님이 와서 야곱을 지켜주고 위로하는 거요. 복 받았지요? 그럼 그 축복이 지금 어디인지 알아요? 하늘의 말씀이, 하나님 하늘의 말씀이 수르바벨 손에 와 있어요, 지금. 도장으로, 머리돌로, 다림줄로.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네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목적은 뭐요? 너 아니고 너 자손까지. 그 야곱이가 참 믿음의 조상으로 엄청 기쁨이 컸을 거예요. 야, 하나님 나보고 하늘의 복을 다 준단다. 응? 그 혼자 있어도요 겁이 없어. 그 허허발판에서 밤에 응? 이부자도 없이 잠을 자는 거요. 그 베개도 없이 돌베개잖아. 응?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야, 할아버지 그 말 하더니 내 집에 오네. 창세기 13장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요. 응? 갈대아 우리에서 저주반 땅에 사는 걸 아브라함 이삿짐 사러 가자. 어디로 갈까요? 몇 키로 가는데요? 묻지도 않고 떠났어. 그게 믿음이요. 요즘 구의사 하나님 주셨는데 구의사가 뭡니까? 뭐 역사가 언제 할까? 왜 물어 물기는 따라오면 됐기지. 그렇죠? 물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인도 하나 못 갔는데. 묻지 말고 따라와. 아브라함 세 가지. 버리라. 떠나라. 바쳐라. 근데 왜요? 안 했어. 예예예. 예, 예. 세 번만 하면 돼. 따라서 예예예. 예, 예.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신앙관이에요. 무슨 뭐 저주받은 게 뭐 물어 복의 근원이 준다면 따라가는 것이지. 예? 뭐 하나님이 뭐 거짓말 같아? 하나님은 다 하시지만 거짓말은 못하셔. 연대 날짜 약속 그 안 변기 안 시켜. 거기 히브리 9장이 있어요. 두 가지 못하십니다. 예? 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야, 이게 새 시대에 지금. 응?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누가? 야곱의 쌤이 살아. 야곱의 씨만 12지파 1만 2천 명씩 13사초 왕되고 그 흰물이 노예 종족이 다 야곱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천년을 살아요. 그거 가서 주무셔도 왜 자느냐? 잠도 안 깨워. 시큰 자라 이게. 근데 지금은 졸면 안 돼요. 왜? 거기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 야곱과 네 자손이 누굴까요?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야곱의 족보에 태어났어요. 마태 1장 1절 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다. 족보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약속했지요. 그 야곱이 뭐 동선하고 마음대로 가도 하나님은 운전수는 하나님이요. 운전수 마음대로지요. 자동차가 갈래만 가고 놀래만 놀고 자만 자든지 운전수 마음대로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요, 통치자요, 인도자요, 명령자요. 그분이 세시대로 인도한다는 거요. 그러면 재진 주제에 잔소리 말고 따라가야 되지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어딘지 알아요? 모리아산이요. 근데 지금은 야곱이가 형이 칼이 있어서 도망가지만은 돌아와. 그 돌아왔어요. 약국간에서 한두 피 빠지고 돌아와. 형님은 항복받아서 에서가 굴복했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죠? 그럼 이런 밤에 자다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약속했다면 또 자빠지 사이 돼또 제사 드려야 돼요. 제사 드려야 깜짝 놀라가지고, 야,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 안수기도 받고 하나님이랑 찾아와서 내 생각밖에 이런 복을 이 땅을 다 내게 맡겨줬으니 내가 어찌 감당할까 해서 고마워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16절 야곱이 잠이 깨요. 꿈이거든 지금요. 꿈에 약속받았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어딘데? 상도동 구의사 재단에 다림줄이 와 있다고요. 머리똘이 4천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이삭 야곱에 왔는데 야곱의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이 재단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요. 이에 두루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야, 근데 그 장소가 베델이거든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 뒤에 사람 아침에 따라요. 아침에 뒤에 사람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오늘 새벽에 안 나온 사람 누구야? 그 내일부터 나와야 돼요. 야곱이 됐다면 일찍이 새벽에 돼야 돼. 예? 첫 시간 바쳐야 돼. 아니 24시간 다 써먹고 그래 새벽 4시 1시간도 못 바쳐? 무슨 양심이야? 야곱이 아닌가 봐. 옛날 야곱은 새벽에 돌베개 딱 세워놓고 예배드렸는데, 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누스더라. 그러고 또 예배드리고 이제 예배 끝에 가서 십일조를 바쳤어. 십일조를 야곱이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일조 안 바치면요 축복이 날아가 버려. 십일조를 왜 바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나 보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 수가 없어. 아까워서 못해. 그래서 한 달에 100억을 버는 사람은요 10억을 못해. 아까워서요. 근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할수 있어요. 그게 부자는 저주야. 아까워서 탐심이 꽉 차서 하나님 가까이 못 간다고요. 그러면 야곱이 돌째도 났으니까 찬송가에 부르고 364장 자 찾아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좀 곡조대로 부릅시다. 천천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고생하며
야곱이 돌팩에 배호사 갔습니다. 금에도 서원이 늘 찬송하면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선을 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가사가요 성신받고 거듭나서 만든 찬송이요 하나님 보좌와 연결된 기도란 말이요. 어떻게 속이 시원했어요? 아니면 답답했어요? 시원했어요? 뭐 받긴 받았어. 야곱이야. 예? 홀렬단신으로 비들 강야에서 자는데 하나님 찾아와서 너가 찾는 거야. 어디 가도 널 안 버린대. 이 땅을 찾아준다는 거야. 그보다 더 큰 약속 어디 있어요? 수르바벨에게 머리도 줬다. 다른 집 줬다. 도장 맡겼다. 더 큰 거 있어요? 그럼 죽어도 이 세상 떠날 수 없지요? 떠나면 뭐요? 끝장난 거죠. 그래서 이 세단이 기준인데 심판의 재단이요. 알곡은 모아드리고, 죽적인 나가라 이게. 알곡이요, 죽적이요? 네? 알곡이라고? 두고 봐. 그러면 이사의 8장에 마엘 살 하스바스가 바로 수르바벨이란 말이요. 근데 이사의 둘째 아들이야. 근데 8달 됐는데 벌써 역사가 났어. 79년, 74년도
92살에 앙 하고 태어났거든. 근데 75년도 8달에 이렇게 엄마 하기 전에 벌써 소련이 우리 원수 잡아갔다고요. 지금 세계가요, 2사 7장 8장 이런 가정이 있어요. 65년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75년도 김정은이 망한 거지 징조가 전혀 잉태란 말이요. 예? 이걸 우리만 알지요. 다른 사람 절대 말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어려운 비밀이요. 응? 성탄절 좋아요. 유태인들은 성탄절 없어요. 예? 1500년을 이사야서를 외우게 해도 성탄절 없는 교회가 유태교회예요. 우리 이방이잖아요. 그들이 안 믿는 버린 성탄절을 우리가 얻어서 믿는다고요. 그 원래 얻어먹는 게 떡이 맛있고 어? 주워먹는 게 맛있어요. 예? 예수가 생명의 떡인데 돈 주고 산 게 아니요. 그냥 유대 버린 거 주워 먹었어. 예? 그래서 교회 가서 눈물이 철철 나고 은혜 받고 좋아서 여기까지 알아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야곱의 돈은 그 전에 율법의 도가 있어요. 율법의 돈은 십자가도 따라가라고 먼저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어놨잖아요. 안 따라와. 그렇게 동서남부 이방에 붙여서 은혜 시대 교회를 세워 2000년 동안. 이제는 야곱의 돈은 뭐냐? 연도로 가자는 거예요. 선지서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본문 봅시다. 이제 44장에 1절에, 이사야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아. 그랬죠?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승리 이름이요. 한두 배 빠져서 하나님과 하룻밤새 싸움해서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내쳤다 하고 그래 이름을 이스라엘 바꿔준 거예요. 또 우리는요 영적으로 이겼는데 또 육체구에서 또 세일에 또 싸움해서 씨름했어요. 그랬지 너는 이제 이름이 여덟 글자 이제 승리했어. 그래서 마에살라 하스바스가 된 거예요. 예? 이거 아는 사람은요 복 중의 복이요. 야곱이 복 받았죠. 그 복 중의 복이 여덟 글자 이름 가진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 이름이요. 예? 여덟 글자가 마지막이요. 근데 그 이름이 우리 재단 이름이라니까요. 이사 두째 아들 이름이 믿어져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세상에 안 믿는 걸 믿느냐 이 말이요. 응?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미워요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다고? 그 말만 들 좋긴 좋다. 예?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왕, 자기 구원자를 못 봤어요. 그게 눈이요, 눈깔이요. 눈은 보는 게 사명인데 못 보면요, 그 손은 맞다 못해. 손은 주인을 보잖아요. 그 이사야장 하나님이 탄식해서 내 백성은 날 모른단 말이야. 이 짐승받다 못한 놈들. 이거 어떻게 해? 그래도 한번 검연해봐야 돼. 그래서 변론하자고 이사야를 줬다고. 그 이사야가 큰 구원이에요. 그 이사야에서만 통째로 먹으면요, 구원이 와 있어요. 근데 19장 중앙지단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 독사가 됐더라고요. 예수님은 받아쳐요. 따라 합시다. 진리를 일어났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너희가 믿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어. 그게 참 참남되고 건방진 사람이세요. 우리가 저 아버지 요셉 알고 엄마 마리아도 아는데 어떻게 저기 이 벌건 낮에 거짓말을 참나가 자는가.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말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눈이 감겨서 못 봤지. 나도 만날 강대상에서 수르바벨 역사 성가도 그래도요. 지가 수르바벨인가? 놀고 있네. 웃기네. 하고. 예? 그런 사람 몇 명 있어? 그래, 안 나와. 못 나오지. 안 믿어지면 못 나오잖아요. 예? 그게 떨어진 거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또 대행기 사건 하나님 떨어진 자 버리지 말고 종족도 붙였길 떨어진 자의 눈물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내가요 남을 저주를 못해요. 왜요? 주님이 나를 저주 안 하는데 내가 주님 사랑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나 저주해도 나는 안아주는 거예요. 그걸 몰라보고 줏대도 없이 말이야. 줏대도 없이 말이야. 응?
데가 없어요. 줏대는 있어요. 아, 다림줄인데 줏대가 없겠어요? 여러분 날 무비해도 나는 미루 안 합니다. 성신이 미하지 말라 켜요. 니도 죄인 개수인데 내가 사랑해서 안아줬는데 너도 내 사랑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미워할 겁니까? 어제까지 미워했죠? 오늘도 미워해? 미우면 살인이야. 살인죄 진 사람 세신에 못 가지. 예? 그러면은 2절 봐요. 2절. 자, 44장 2절.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루 말라. 대저 내가 가라한 자에게 물을 주며. 가래야 돼요. 목이 말라야 그때 응답한다고요. 보여. 41장 17절에. 예? 자, 동방 사람 나갈 때 역사가 환경 좋을 때 나는 게 아니고 막 지어 박히고 막 거슬리고 막 목이 막 혀가 막 딱 날라붙어야 주님이 역사하는데 그게 뭐냐 지렁이란 말이죠. 그 14절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17절에 가련하고 핍핍한 자가. 가련이 뭐요? 정말 불쌍해. 가진 것이 없어. 핍핍해. 가난뱅이야.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래 응답하겠고 혀가 말라 이렇게 10일 할라니요. 예? 10일 동안 전쟁은 나고 하나님은 안 나타나. 그러게 제단에서 막 목숨 걸고 부르짖게 초막질 가서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룻밤에 공산당 송장 되면요 세상에 통 눕스야. 지금도 한국에 통 눕스라고요. 예? 뉴스 틀어보세요. 김정일이 나하고 한국 정부 나오고 응? 이 사상 전쟁이 그 하나님을 벌써 만들 정해놔서 유다가 원수 먹고 잡았다고. 김정일이 원수가 아니에요. 소련이 원수요. 일곱 머리 짐승이. 근데 75년도 이겨서 은빛 십자가 주고 벌써 풍년 징조를 줬어요. 예? 성경 안 믿으면요 마귀요. 성경은 예수의 증거요. 성경이 곧 우리 믿음의 대상이요. 새 생명이요. 예수에 대한 증거라니까요. 그 성경 읽고 들을 때 기분 좋아야 돼요. 그 밥 먹을 때 배가 아파, 배가 웃어. 어? 밥 먹을 때 배가 막 쓰리고 아파? 먹지 마. 그 위장병 생겨서. 그렇게 밥 먹을 때 기분 좋으면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적당히 먹어요. 예? 근데 선아가 먹었으니까 배가 불리해 속가 놓지. 절대로 열 수가 먹어서 속가 안 나. 이 인간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조상이 잘못돼가지고, 후손들이 계속 욕심부려가 죽어. 탐심이 우상승배인데, 예? 요즘 형제 간에 왜 싸워요? 많이 가지려고. 그거 가지고 못하니 불타는 건데, 다 족불이지. 예? 지가 뭐 천년, 만년 살아, 70년 살면 갈 건데, 뭐, 두 손 꼭 이렇게 나왔지만은, 갈 때는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아무도 공술에 공수거, 예? 빈손도 왔으니 빈손 간다, 이게요. 그것도 모르고, 응? 다 내 거야. 니가 좋아하네. 성경은 하나님 것을 이렇게 했다. 왜 하나님 것을 니가 가져가니 도둑놈아? 그 도둑놈은 예수 못 만나요. 절대 남의 돈에 손대지 마세요. 그건 가른주다요. 근데 귀신 들어가면요. 남의 돈 뺏어 먹어야 잠이 오고요. 재미있지요. 자기가 주면요. 재미가 없어. 여러분 주고 싶은 마음이야? 뺏고 싶은 마음이야? 거짓말쟁이야 전부. 뭘 주고 싶어? 다 뺏고 싶지. 그 선악과 뺏고 싶은데 선악과 뽑고 나서 초막기부터는 예수 닮아져서 주고 싶지. 그 성가에도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승평하여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자, 그 답으로 먼저 성가를 설교하라고. 자, 그럼 40장 9절부터는요, 역사가 달라요. 은혜가 아니고 환란이요. 환란 때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요. 은혜 때는 기쁜 소식이요. 누가복음 2장에 다윗의 동리에 이 기쁨의 소식이 터졌다. 처녀가 아들 낳았다.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천사가 찬송 불러서. 예? 다윗의 동네에 이 기쁜 소식을 줬다. 예수가 태어났다 그 말이요. 그때 종교인들 뭐 했어요? 잠들었어. 그렇게 모슴들이 와서 찬사 노래 듣고 예수께 경배했다고요.
목자들이. 응? 그러면 역사는 알파도 오메가도 동방 역사인데 아담은 졸았어요. 그래 뱀한테 사기 당했어. 지금도 사명 없으면요 영적 졸아요. 그래서 예배가 안 돼요. 마귀가 지가 예배를 받아요. 예? 그 예배는 육장성과 가사들 해야 돼요. 마음을 다 해야 돼요. 시간 바쳐야 돼요. 감사드려야 돼요. 몸을 바쳐야 돼요. 그 외에는 예배를 안 받아요.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저주 예배. 사울왕의 예배도 저주 예배. 다윗의 예배는 회개 예배. 아벨의 예배는 왕권 예배. 수르바의 예배는 왕권 예배. 바벨의 예배는 저주 예배. 육자배기. 그러면은 44장 가서요. 후손까지 복을 내려줘요. 자,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 나무 버드나무 같아. 뭐 시냇가 버드나무는 가뭄이 없어요. 시냇 물이 그 예수님이 시냇 물이요. 예수님께 접붙으면요 가뭄이 없어요. 불만 불평이 없어요. 그걸 항상 감사하시죠? 그래요. 따라서 난 항상 감사만 한다. 그 기분 나쁘면은 불평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걸 고쳐줘야 돼. 그래서 이제 새일로 창조하겠대. 여러분 불평 안 하면요 다 가짜요. 하는데 안 한다는 거짓말이거든. 너 솔직히 말해요. 불평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최 목사 되게 밉지? 맞아. 만날 야단 치니까. 그래도 내 주감도 감사가 나와요. 참 야단 잘 쳤다 그래. 이게 내가 한 야단입니까? 하나님 대신하라 그렇게 하는 거지. 나도 만날 욕먹어. 하나님께 매맞고 징계받고. 여러분 징계가 좋아요 나빠요? 좋다고? 거짓말. 징계는 보기 싫고 당할 때는 어려워 힘들어. 예? 복도 쉽게 받아야 되지 뭐 어렵게 받으려 그래. 근데 하나님은 징계 안 받으면 사생자라 했어. 그 사랑한 자 분명히 몽둥이 빼내서 복 주겠대. 그 매를 순위 맞아야 돼. 솔로몬이가 말한 거예요. 솔로몬이 죄 다 졌어요. 그런데 징계 많이 받았어요. 나라가 박살났어요. 그 수르바벨 와서 다시 회복하니 형님 솔로몬이가 수르바벨아 고맙다 이렇게 알았어요? 우리가 뭔 재단이요? 수르바벨 재단이요. 사도들이 피 흘려 교회에서 오는데 중세기 와서 전부 천주교가 변질되고 우상을 절하고 따보시지 갔거든요. 그 우리가 다 찾아오면요 수르바벨 동생 고맙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 초막절에 영광이 나타나요. 5절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여러분 누구 소속이요? 여러분 간등 생명이 여러분 주인이 누구요? 야곱이요? 예수요? 예수는 야곱의 왕이라니까요. 우리 소속이 에서가 아니요 세상이 아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우리 입으로 스스로 너 누구냐? 나 이스라엘입니다. 너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입니다. 야곱입니다. 이렇게 되지. 나 에서입니다 하면요 그건 공상주의야. 응? 6절은요 복음의 완전성. 예? 자 하나님의 축복의 완전성. 하나님 복을 이미 배속에서 야곱에게 찍어놨어요. 네가 복받아 누리라. 그래서 아들 12명 낳았어요. 예? 여러분 한 여자가 12명 낳을 수 있어요? 여반에 손 들어봐. 그 12명 낳은 사람 손 들어봐. 9명까지는 낳아요. 9명까지는. 내가 9명까지 봤거든. 그 12명 낳았어요? 낳는가 봐. 그 박기살의 부모님들은 11명 낳았지? 11명 낳았지? 내 잘하잖아. 봐. 그래,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하나 못 채웠어. 근데 우리 야곱이가 외갓집에 갔는데 외 소질이 참 인물이 좋아. 나이리가 연애했어. 7년간.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을 시켰어. 그 자고 났더니 마누라가 바뀌었어. 저형이 딱 돌아찾는 거야. 그래서 당신 누구야? 왜 남의 신혼방에 허락도치 들어와서 거짓말한 거야? 아, 우리 아버지가 보내서 들었다는 거 자기는 잘못 없대. 그 따졌어. 외삼촌 보고.
외삼촌, 우리 숙질간이 말이야. 이 결혼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왜 만화로 바꿉니까? 그게 외삼촌의 말이, 야 이놈아, 여기는 아람지방이야. 너하고 달라. 여기 풍속은 응? 먼저 큰 딸을 치고 둘째가 가는 것이지 둘째가 먼저 가면 불법이야. 그렇게 니 정말 나를 사랑해서 결혼해. 그러면 7년 더 살아. 그러면 14년 살고 둘째도 가져가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때문에 14년 희생했다니까요. 그게 복받는 길이요. 억울함 당했어. 원통해. 야곱이 원통해. 응? 세상에 천하가 천지가 여잔데 말이야. 응? 장가 한번 가는 거 7년씩 시간을 허비하고 마누라 사온다는 게 그 야곱밖에 더 있나 이 말이요. 웃지도 않네. 그러니까 야곱이 장가를 참 가기 싫어도 환경이 두 번 갔는데 또 레아도 라헬 또 몸종이 있어. 여자가 그게 아들 놓는 셈이 나가지고 큰 라헬 레아도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줘서 너도 가서 씨받으라고 줬어. 그것도 라헬도 뒤 몸통 줬어. 그 여자가 네 명이 됐거든요. 근데 신랑은 하나야. 그런데 씨를 받아서 12명을 낳았고요. 그게 야곱 12지파요. 나 어제 텔레비를 봤는데요. 세계를 걸어서 뭐 인도를 가니까요. 인도의 어떤 저 민족은요. 인도에 사는 그렇게 그런 민족이 있어. 좀 더러워. 신랑은 셋인데 여자가 하나야. 그 나라 법도가 여자 한 명이 시집을 세 번 가요. 그 남자가 셋이 한 집 살아. 그 자식 하더라고. 그래. 먼저 남편은 큰 남편은 이제 빵 굽는 거 부엉이라고. 둘째 남편은 돈 벌어고. 셋째 남편은 이제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래. 물어봐요. PD가 물어봐. 그러면 애는 누구예요? 먼저 남은 큰 아들, 큰 남편. 두 번째 남은 두 번째 남편. 세 번째라는 건 세 번째라. 근데 물어봐서, 진짜 그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 순서 그렇다는 거야. 왜? 월요일 날은 큰 마누라, 큰 남편, 화요일 날은 둘째 남편, 수요일은 셋째 남편, 돌아가면서. 그 여자가 참 죽을 지경이야. 저녁마다 남편을 만나야 되니까. 그 힌두교, 그 인도의 그 더러운 족속들이 그렇게 살더라고. 근데 그 봐, 에이, 지금 귀신 역사다, 귀신 역사. 맞지요? 근데 야곱은 하늘 보고 받으려면요, 이 땅에 고난도 받고, 생각밖에 일을 당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늘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땅은 이미 저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야곱 이름 줬지. 아들 열두 줘서 1만 2천 명 왕권 세워서 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이 영적 유다로서 먼저 나간다고요. 그래서 먼저 중앙기단 세워서 이 말씀 전하잖아요. 예? 우리는 땅의 복을 누리려면은 이미 땅은 저주 받았으니 복이 없고 위의 복을 받아 줘야 된다는 게요. 그 복의 다림줄이 바로 아브라함 집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급이 완전 성인데 시간은 다 됐고 밥은 다 끓는다 하고 그 보급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두 번 줘. 천국 복음 1차로 주고 영원한 복음 주는 거예요. 그 여기는 영원한 복음으로 육체 구원, 가족 구원, 민족 구원, 세계 구원. 이날까지는 영혼 구원은 개인 구원이요.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6절 한번 봅시다.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이 여호와가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그 하나님 밖에 신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다불시죠. 다월로는 여기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어? 뭐 불교 뭐 알라신도 구원이고 뭐 해교도 구원이 있다요. 힌두교도 구원이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요. 구원은 예수님만 구원자요. 그 복음이 완전성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은 없다 하는데 인간들은 자 있다 하는 거야. 그게 오늘 KNCC요. 예? KNCC는요, 영이 망가졌어요. 흑암이 덮여가지고. 그래, 영혼금 받아놨는데 영이 망가졌으니까 두째 팔 때 가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요. 예수 피가 묻었으니까 버릴 수는 없어. 근데 육체 구원이 없어요. 멍청한 사람들. 큰 부자 교회들이 아홉 개 교단에다 갖다 걸러요.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나처럼 외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 있잖아요. 창세기 10장부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여러분, 두렵고 겁날 때 있죠? 아, 용이 입을 벌려요. 막 깨물락해요. 응?
용 본 사람 손 들어봐. 아니, 용 잡는 군대가 용도 못 보는데 뭘 잡아? 예? 용이 뭔지 몰라요? 선악과가 용이요. 탐심도 용이요. 미움이 용이요. 신경질이 용이요. 남 욕하는 거 용이요. 예수는 욕 안 해요. 욕 먹었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욕도 잘하죠? 욕쟁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겁내지 마. 마귀가 겁을 줘도 도망가지 마. 겁내지 말고 돌진의 걸음. 우리 성가도 있잖아. 응? 자,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않아 했느냐? 고하지 않아 했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했어요. 재림의 증인이요. 사도가 아니고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세일의 증인, 다시 연하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다. 예수가 만세 반석이다.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다. 예? 복된 소식. 갈릴리에서 큰 빛이 비쳤다.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그래서 유태인이 죽여서, 근데 예수님 부활해서 사도들 120명 보냈다고요. 오순절에. 그래서 성신 받고 나갔단 말이죠. 예수의 씨를 사도들이 뿌려서 전 세상. 그 우리는 이제 추수하러 가야 돼, 추수. 응? 계시록 들고 나타가지고 이제, 어느 교파에 있든지 알곡만 다 모집하는 것이 계시록 실제 인치는 역사요. 인이 있어요? 인이 있어, 인을 칠 거 아니요? 그 빈 도장 지금 헛건인데, 빈 도장. 그 성경 읽어도 하나님이 도장 안 맺기만 빈 도장이에요. 헛도장이에요. 그 하나님이 택해야 그 종, 인 맞은 종이요. 그 마침 말씀드리고 현금 드리겠습니다. 31장 성가입니다. 영생할 금홍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쁨이요 언론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에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며 정말의 이 복을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으리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충성과 진실을 알아주고 정마의 삼세력 깨지고 나가면 철장에 세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이 망가진 지구촌에 주님이 오셔서 큰 빛으로 오셨지만은
어둠이 깊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계속 따라가는 이 지구의 율법교회 독사 새끼들이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고 율법을 지킨다고 옷에 써가지고 붙이지만은 또 예언서를 외우지만은 저들은 마귀 밥이 되고 말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절대 구원이 없사오니 야곱의 집 왕 예수님이 이방인을 택해서 야곱을 삼으시고 하늘에 복을 주시니 감사 올리옵나이다. 이제 남은 생활은 감사의 삶으로 잘못하면 지옥 갔다 와야 되는데 천인 지옥 가지 말고 천인 안식 갈 수 있도록 말씀에 벌벌벌 떨면서 야곱의 집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오늘 이사야 사회서장 같이 하나님의 완전 역사를 따라가서 완전 복을 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모든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곱 명의 기름 부음 역사가 오늘 마지막 환난 시대에 사용하려고 불러서 택한 종들 심령 가정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저다. 아멘.